안녕하세요, 홍디바입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스피커가 또 하나 있죠. 아큐턴 3웨이, 아큐턴 유닛으로 채용된 3웨이 스피커와 지금 조합이요. 사라지다 파워 11, 사라지다 프리 11 조합으로 제가 플레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께서 들으러 오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세팅을 해놓고 지금 소리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사라지다 파워 11은 대출력 파워죠. 그러니까 채널당 250와트급이죠. 나오는 대출력 파워 앰프입니다. 자, 이제 곧 출시가 시작될 텐데 지금 파워앰프, 마르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워앰프를 제대로 만드는 업체야말로 진짜 기술력이 있는 업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마르치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 빼고 오디오 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파워앰프가 그 대출력 TR앰프, 트랜지스터앰프가 만들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오디오 키드에서 이제 제조를 해봤는데 60와트가 100와트급 이상이 넘어가면 이 험이나 이런 외부 요인에 따른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만만치 않죠. 자, 그래서 파워앰프 만들 때 이제 프리하고 분리형일 경우 프리앰프랑 연결했을 때 험이 이제 나던 것들이 프리앰프에 따라서 뭐 더 증폭이 돼서 더 크게 들리기도 하고 뭐 안 들리던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워앰프의 문제겠죠. 아무튼 뭐 여러가지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리형 앰프가 참 까다롭죠. 제대로 제조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자, 파워11은 뭐 음색이 어떻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증폭시켜서 모범생처럼 그러니까 전 대역에 플랫하게 베이스의 힘도 250와트급답게 아주 좋고 그리고 구동도 잘해주고 뭐 또 험이나 또 여러가지 뭐 펑노이즈 뭐 이런 것들에 정말 안정성에 최선을 다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프리앰프를 뭐 사라지다 프리앰프를 붙이셔도 되고 요번에 쓰시던 요번에 주문하신 분들은 프리앰프를 11 쓰시는 분도 있고 또 기존에 쓰시던 프리앰프를 같이 병행해서 쓰실 분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환경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죠. 파워11 같은 경우에는 모노모노가 많이 나갔어요. 스테레오도 나갔지만 모노모노가 주문이 많았습니다. 파워11의 모노모노로 채용해서 이제 큰 스피커들을 올리는 고객님들이 이번에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제 잘 구동을 물론 잘 되겠죠? 네, 저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다 예열도 좀 됐고 그러니까 이제 고객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들려드릴게요. 자, 스피커는 3웨이 지금 브람스입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제가 음악 플레이를 더 시켜드리도록 할게요.